자, 전복구이 6개 다 나왔습니다. 야, 전복을 누가 저렇게 싸서 먹어요? 그러니까요. 와,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아. 진짜 호사스럽다. 전복 볶아낸 비주얼이 되게 중식당 고급스러운 데 있죠? 진짜. 약간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아. 와, 이거 봐봐. 우와! 냄새, 냄새! 오! 완전 중화풍 요리. 파기름! 아! 파기름으로 볶아가지고. 이게 중식 그 중화 요리 향이 나는 거구나. 와, 아, 진짜 미쳤다. 취향 보세요. 지금 꼬치를 꽂았어요, 지금. 어? 너무. 와. 어떻게 전복을 세 개를 저렇게 한 번에 먹어요? 방금 세 개 먹었거든? 와, 식감 장난 아니야? 쫀득쫀득하고, 진짜 쫄깃쫄깃하고, 그리고 이게. 파기름이랑 버터에 볶아가지고 풍미가 장난이 아니야. 나는 여기 마늘이 같이 있더라고. 전복 마늘, 전복 마늘 꼬지. 전마. 가뿐하네, 빨리. 저 정도야. 마늘 먹으니까 어때, 마늘 꼬지? 아, 마늘. 향 너무 좋아. 그리고 너무 막 짓물려져 있지도 않고 그 마늘의 식감이 살아있어서 전복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. 야, 수양 밥 위에 전복 올려서 전복 초밥처럼 또 준비하고 있네요. 우와. 아, 내당자지. 아, 진짜 맛있다. 야, 수양 자 크게 들어갑니다. 와. 역시 수양이. 오늘 진짜 날고 기고 네? 뛰네요. 그러니까. 야, 무조건 밥이랑 먹어야 돼. 밥이랑? 이게 진짜 밥 반찬. 진짜 남자들도 다 좋아해, 맛. 그니까. 와, 수다도 지금 밥이랑, 와, 대단하네요, 우리 언들. 밥이랑, 전복이랑, 내장이랑. 와, 유레카. 이게 진짜 최고의 밥 반찬이다. 와. 얼마나 맛있을까? 와, 난 없을 수가 없지, 저거. 나 그러면 한 입만 먹어야 되겠다. 근데 안 돼. 어? 제발, 제발. 와. 아니야. 와. 우와. 제대로 비볐다, 전복, 전복 맛이 밥알, 밥알 사이사이 다 담겨 있어. 끝났지? 언니, 밥알. 어? 밥에서 파기름 향이 나면서 굴소스 맛도 약간 나고 굴맛이랑 그런 것 같아. 약간 중식 볶음밥 있잖아. 전복 완전 가득들은 중식 맞아. 볶음밥. 맞아.